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냥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텐데 로마 군대를 다 쳐부수고 로마보다도 더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예수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썩히고 있는가 이 말이죠. 뭐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이 한다는 일은 겨우 뭐 안전병이나 고치고 눈먼 맹인이나 고치고 또 문둥병 중풍병자 뭐 고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무슨 자선사업이나 하나.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때 답답했겠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양이 아니므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므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죽는다. 스스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다시 되찾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사람의 목숨을 내놨다, 다시 얻었다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하고 있지 않나, 매우 황당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자기 목숨을 내놨다가 다시 찾았다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냥 죽고 마는 것이지,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다시 목숨을 되찾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따질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권세와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자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일즉 하늘의 일들을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신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재물로 스스로 죽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다시 반으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쪽은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좀 속되게 말하면은 미친 놈 말을 왜 듣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닌다고 막말을 하면서 듣기 싫다고 야단을 쳤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게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 그게 말이나 돼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그러면서 반박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어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보통 일이 아니다. 예산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아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했지만 두 편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뭐라도 좀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냐 이득이 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여기서 수전절은 봉헌하다, 즉 봉헌절을 의미합니다. 이 수전절에 유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은기원전 2세기경 알렉산더라는 굉장한 왕이 있었어요. 그는 20세의 나이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서 30세에 그리스 아프리카 인도까지 점령하여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었고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복통을 앓고 신음하다가 6일 만에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영웅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그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어도 몸이 썩지 않는구나, 부패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죽은 지 6일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몸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딜랭 발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대요. 이 증상은 완전히 모든 신체가 마비되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죽은 지 6일 동안 몸이 부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네 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한 나라의 왕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는데 이때 예루살렘 주민 4만 명을 살해하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신의 현연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신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 버렸는데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고기를 제물로 바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말살 정책에 합류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건진 자들 그런 자들과 끝까지 여호와 신앙과 모세 제사법을 지키면서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 이두 패로 나누어졌어요. 유대교의 신앙을 사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유다 마카비우스라는사람인데이 사람은 에피파네스가 훼파한 성전을 3년 후에 다시 수리하고 정결케 한 후에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전절은 훼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모세의 제사법으로 세우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그 절기를 대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곤 했는데 그때가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절개상 수전절은 겨울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겨울은 우리나라처럼 추운 날씨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몇달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축축하고 좀 써늘한 그 계절을 겨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솔로몬 행각은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가 기록한 것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동쪽 방향으로 인접한 골짜기의 한 부분을 메워서 그 위에 행각을 세웠는데 이 행각이 매우 웅장하고 매우 큰 건물이었다.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정사각형의 높은 기둥들 400규빗의 높이의 기둥들에 의해서 받쳐졌고 깊은 골짜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뷰가 아주 좋은 장소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다 폐허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스루바벨 성전도 이와 같이 폐허가 되어서 많이 망가졌는데 나중에 대헤로 왕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비슷한 장소에 비슷하게 세워놓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의 행각이었다. 그러므로 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아마도 비가 오고 축축하니까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면서 솔로몬 행각에는 지붕이 있어요. 아주 굵은 기둥으로 웅장하게 세워진 그런 지붕이 있는 건물인데 다시 말하면은 야외 강연장이라고 할까요? 야외에 있는 테라스와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 행각, 솔로몬 행각을 그 건축 양식을 보면은 헬레니즘 문화의 건축 방식 중에 하나인 스토아가 있는데, 이 스토아는 큰 기둥들을 세워서 지붕을 덮고, 그리고 야외에서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긴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에도 보면은 생각의 스토아라고 하는 헬라운데, 그 당시에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솔로몬 행각과 같은 야외의 그 행각에서 야외의 지붕이 덮인 큰 웅장한 건물에서 강연을 했다고 해서 스토학파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야외 강연장 같은 그곳에서 거니시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뒤에는 웅장한 백문이 있고 우람한 큰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있 행각을 거니실 때 예수님께서 그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따주물었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씀을 어떤 번역본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지식이나 말로서 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려 합니까?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여기서 의혹한다고 하는 말은 의심하게 만들다, 혹은 영혼을 빼앗다. 헬라어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영혼을 빼앗을 작정입니까?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물은 거예요. 좀더 심하게 말하면 당신의 기적과 말을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생각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시오 이렇게 되들었어요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거룩하고 엄중하게 전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서기관들의 교훈과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처럼 기적을 행하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소망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사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과 해방에 대해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행동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도 하면서 왜 당신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까? 왜 그런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의 속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존대하는 말투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이렇게 점잖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시오. 이렇게 욱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과거 솔로몬의 영화로운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스라엘 독립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아리소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니,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오 분명히 말하시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솔직하게 세례의 완처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엘리야도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아니다라고 딱벌어지게 밝혀라. 괜히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자꾸 자신을 숨기니까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오.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정체를 밝히라고 들이대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니 예수님은 수없이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전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독립시켜 줄 것이고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줄 거요.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데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이 세속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과거의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는. 그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부나 또 학생회 주일학교 같으면 교회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교회가 세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공감대를 가지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말합니다. 물론 과거 우리나라가 교육이 열악했을 때는 교회가 세상 교육보다도 훨씬 더 시청각 교육이나 찬양 율동 교육이 훨씬 더 앞섰어요. 그래서 학교 가도 재미없고 그랬던 아이들이 교회 오면 은 성경 얘기도 들려주고 찬양 율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청과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연극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아이들이 꼭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성탄절이나 또는 부활절 되면 와가지고 선물도 받아가고, 그리고 와서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따분하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성인들을 보면은 목회자에게 실망했다. 혹은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서 상처를 받았다. 그 교인들이 매우 이기적이고 끼리끼리 논다. 교회 가면은 다 착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또는 더 독선적이고 더 나쁘다. 뉴스에 보니까 목사가 어쨌다느니, 장로가 어쨌다느니, 교인들이 어쨌다느니, 스캔들이 나오니까 교회도 똑같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냥 핑계예요. 진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교회 가서 열심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잘 사게 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지. 내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도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고 사업이 더 나아지지 않고 직장도 더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 교회 가봤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이유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어도 세상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양심 때문에 사회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딱딱해지고 재미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교회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일보다는 현재 이 세상에서 좀더잘 먹고 잘 살고 생활이 나아지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른 게 뭐야? 오히려 교회 나가면 헌금 부담만 생기고 죄책감만 생기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슬그머니 교회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환호를 했지만, 늘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독립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예수님을 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도대체 당신은 뭐요? 진짜 그리스도요? 아니면 말쟁이의 사기꾼이요? 정체를 밝히시오? 예수님이 굉장한 기적과 표적과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막 유혹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게 받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득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밝히시오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깡짜를 부리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과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 내가 전하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보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환호하면서 감격을 했어요. 예수님 같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로마 권력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제2의 모세가 될 것이고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불로 멸했던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로마 군대들을 쳐부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믿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환호하며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해방과 독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그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말만 하고 있다. 현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득이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가서 뭐 해, 교회 나갈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한 시간이라도 일해. 그러면 품삯을 받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병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한 번만 행할 것이 아니고 오병의 기적을 365번을 1년 동안 빵을 대량으로 대량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해서 만들는 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또이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면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돌덩어리 향해서 빵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부유하고 태평생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왜안 하느냐 그 말이지. 능력이 있는데 왜안 해.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다는 일은 겨우 뭐, 안전뱅이나 고치고, 눈먼 맹인이나 고치고, 또 문둥병, 중부병자뭐 고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무슨 자선사업이나 하나,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때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그냥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텐데, 로마 군대를 다 쳐부수고, 로마보다도 더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예수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썩히고 있는가? 이 말이죠. 뭐하고 있는가?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이 세속적인 믿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돈이 되는 믿음, 세상에서 성공하는 믿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믿음 이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세속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니다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썩어질 사상의 돈이나 권력 혹은 인기와 명예와 같이 여기는 썩은 믿음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얼마나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남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거 안 준다고 썩어질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막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썩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행하는 기적이나 능력 표적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썩어질 우상이나 물질로 바꾸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가 세속적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큰 성공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적을 본다든지 어떤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음을 그대로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기적과 능력에 매달려서 아, 내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런 굉장한 능력을 주셔서 우쭐하면서 교만해지고 결국 예수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면서 더럽고 썩어질 욕망으로 결국은 자멸하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권사님이 계신데, 병고치는 은사가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병고침 은사를 통해서 많은 헌금을 받고 재산을 모았어요. 재산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산도 사고, 땅도 사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잠잠해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책망했답니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면서 돈을 받아서 결국은 그것으로 땅을 사고 네 자식들에게 물려주니 너는 그,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그 권사님은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히고 두려워서 자기가 이제 병 고치고 받았던 헌금으로 사는 땅과 산을 갖다가 다선교단체 기부하고 다 없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간증을 하면은 그 부자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호소를 들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는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예수 믿음은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데 있다. 예수 믿음은 그 기적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살다가 죽어 흙이 되는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주고자 한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숫자가 유행했죠. 9988234. 9988234가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3일만 딱 고생하고 담자듯이 간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짧고 허망한지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해요.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하면서 날마다 돈돈돈돈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돈도 다 필요없어. 건강해야 돼 하면서 날마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맨날 건강해요. 건강 뭘 먹어야 좋고, 뭘 먹어야 좋고, 아주 보기도 싫어요. 그것들게다 골라서 먹어요. 건강, 건강하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영양제라고 하면 다 사다 먹고, 누가 뭘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하면은 슈퍼에 가면 금방 크게 동이 나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죽을병에 걸려서 이제는 돈도 건강도 세상의 권세도 다 필요 없다. 놓쳐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사람들은 당장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인가. 과거의 시골에 살때 여름에는 모깃불을 펴놓았습니다. 마당에 마른 나무나 지풀 모아서 불을 붙여 놓으면 사방에서 뭐가 날라와요? 날벌레가 날라옵니다. 불길을 보고 나방이나 모기들이 몰려와서 그불 속에 들어가 막 같이 불과 함께 춤을 춰요. 춤을 추다가 타 죽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화방이라고 합니다. 불을 보고 죽을 줄 모르고 모여든다고 해서 분화방 혹은 불나방이라고 불러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서 날마다 돈돈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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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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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금을 부르짖으면서 욕망의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덧없는 욕망의 불 속에 들어가, 다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 욕망의 불 속에서 분화방처럼 춤추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욕망의 불지옥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예수님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귀합니까?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하루살이의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대로 우리는 멸망의 지옥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가가 갈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고 진리의 길을 가고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마귀와 사망에서 권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영원한 초장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